제주 시내 주요 도로에 버스 중앙 전용 차로가 확대되고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 운행됩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교통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제주시 동서광로의 버스 전용 가변 차로가 중앙 전용 차로로 전환되고 전용 차로 구간에서는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 운행되며 친환경 수소, 전기버스 24대가 도입됩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노선을 개선하는 한편 신교통수단인 트램 도입도 다시 추진됩니다.